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80% 하락, 나스닥은 0.64% 상승, 반도체 지수 0.33% 하락, 유럽의 독일도 0.93% 하락입니다. 자, 다우존스가 60일 이탈 전전일 한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60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다우존스가 이제 강한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유럽의 독일도 보시게 되면 240일 무너지고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해외시장은요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추가 경기 부양책 대선 이후로 합의가 될 것 같다 라는 소식. 이 대체적인 뉴스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일단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한 번만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에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3%대 상승, 아마존닷컴도 2.65% 상승, 페이스북도 1.98% 상승, 존슨앤존슨, 화이자와 같은 제약주들은 하락, 쉐브론 2%대 하락, 자, 인텔 2.5% 하락, AMD 3.71% 하락, 니콜라는 2.73%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보잉, 골드만삭스 그룹과 같은 종목들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우려가 있으니까요. 항공주 다시 데미지 입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강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1120원, 1130원대도 이제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그 상황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과 상관관계가 현재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일도 좀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갭 하락 이후에 반등 강하게 해줬습니다만 양대 시장 추가로 장 후반에 밀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20일 60일 이탈한 지점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좀 아쉽고, 코스닥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이 1059억으로 코스피 매수해 준 반면에 코스피 기관은 2498억으로 강하게 매도 나왔고요. 자, 외국인이 코스닥을 2373억 사주면서 전일 제법 장 초반에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개인들 신용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 좀 받아준 거 아닌가. 강하게 밀렸던 5G라든지 진단키트의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전일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전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그렇습니다. 기아차가 실적 발표 충당금 1조를 제외하고도 8천억 규모입니까? 영업 이익을 발표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양호한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요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크고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해줘서 시장이 다시 추세를 복귀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지점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강하게 치고 갔었으면 여기 20일 60일 코스피는 지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큰 매도가 나오지 않아서 코스닥 대비해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5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 중이거든요. 0.48% 다우존스 선물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45% 하락 중입니다. 자, 확인하게 보이시죠? 60일 확실하게 이탈한 다우존스 모습입니다. 60일 확실하게 이탈했어요. 좋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도 현재는 60일을 지지하고 있으나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이제 추후 2268 직전 저점 부위는 비교적 탄탄하게 지켜낸 지점이니까 2268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만,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요, 전일의 저점 767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800 인근에 강한 저항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매수 자제 의견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석이 그리고 용식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참 방송하는데도 힘이 잘 안 나요. 그죠? 대체적으로 대형 우량주를 닥터케이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뭐 답이 없어요. 그죠? 현금 비중을 확실하게 늘리고 인버스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코스피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성창 오토텍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보면 코스닥은 비교적 시총 상위가 양호하네요. 그죠? 코스닥 어저께 외국인이 2700억입니까?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온 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밑에서 좀 받아주겠다 이겁니까? 자, 보시면 KMW 같은 종목들 상당히 급락했거든요. 반발 매수, 반등,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워낙 시원찮기 때문에 일단 반등 구간이면은 확실합니다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자, 시젠도 전일 상당히 강하게 빠졌던 부분 많이 하는 모습. 그러나 장 후반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진단키트 승인 소식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계속 약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240일 이제 23만원권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길 지키지 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수준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다. 지금도 현재 주가는 완전 약세거든요. 셀트리온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않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50만원권, 25만원권에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도 다시 6만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 20일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 하이닉스도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부분 인수 뉴스 이후에 현재 인수 자금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런 우려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아까 봤고요. 다시 추세 복귀하려는 모습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의외로 현재 코스닥이 양호하게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0.36% 상승이고요. 코스피는 0.31% 하락입니다. 여기 전일 찍었던 저점을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추가로 하락하면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게 그나마 지금 현재 다행이거든요. 자,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원화면 원화 강세, 달러가 강세면 달러 강세. 그쪽에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그래도 매도를 강하게 하지 않고 있고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다행이에요. 기관은 아무래도 대주주 관계 요건 때문에 개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물량들, 펀드라든지 그런 자산들 매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요. 아무래도 대주주라 하면 한 종목에 3억 정도 살수 있으려면 그죠? 한 종목만 샀겠습니까?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대체적으로 증권사 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관련되어 있는 물량 상당히 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 안에는 그 물량이 좀 상당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휠라 홀딩스 반드시 더 넣어죠. 자, 꽁이, 오중이, 반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매수는 자제합니다. 자, 성창 오토텍 일단 강한 반등하고 있고요. 자, 수소차 그린 뉴딜 인섹터가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이 일단 강세 보입니다. 자, 전일 강세 보였던 자동차 섹터 오늘 약세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그만한 상황이고. 바이오 진단키트, 핀테크. 어제 이어서 강세, 네이버 카카오. 자, 언택트 쪽으로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까? 언택트 쪽이 조금 강세를 보입니다. 자, 2차전지, LG화학의 물적 분할,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을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그런 뉴스 나옵니다. 그린 뉴딜 양호. 수소차도 비교적 양호.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으로 오늘 비교적 양호입니다. 비트코인 어저께 흔들리더니 오늘 강세 보이네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원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 중에 원래 속에 있는 이야기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현재 손실이 좀 나고 있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마이너스 한4% 정도 손실로 보고 있는데요. 힘든 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잘 이겨내면요, 그 손실 또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빠른 타임으로, 그죠?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 맞아요. 한번 믿어 주셨으면 좀긴 시간을 같이 하시기를 전 권유드리겠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은 별 통수가 없어요. 개별주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시장 안 좋으면 뾰족한 통수 없습니다. 헛웃음만 나옵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일단 매수 들어옵니다. 천일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요. 자, 더존비전도 참 추세가 깨질 듯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반등이 나와야 돼요. 도전비전도 원택트 계열인데, 자, 성창 오토텍이 오늘 반등 나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매수 단가 인근인데 크게 무리 없다 봅니다. 외국계 기관이 그래도 매수가 잡히고 있어요. 상단 가면 적당히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롯데하이마트 그만합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는 살짝 잡히고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 20일 깨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오종이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현대제철 딱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좀더 내려오면 관심 가집니다.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조정 받고 들어갑니다. 하더라도. 자, 철강주도 조정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막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올 겁니다. 야, 코스피가 오늘은 밀리고 코스닥은 반등하고 그러네요. 왜 한숨 쉬었는가 하면요, 옆에 컴퓨터로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 딱 돌려 고개 돌려 딱 봤는데 음봉으로 딱 떨어지니까 한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항에서 밀린다 이거지. 나스닥 선물이, 그죠? 그러니까 한숨 바로 농담도 안 나와요 사실. 참, 제가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공식적으로 한주 있는 거는요, 없는 걸로 한다 그랬습니다. 계좌 개설하니까 한주 선물로 주더구만요. 그 없는 걸로 한다 했습니다. 근데,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마음이 무거워요. 시장이 안 좋으면요. 그것도 그렇고요. 리딩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게 20년 이상 동안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분위기가 다운돼요. 그죠?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야 활기차고 이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손실 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좀 배인 것 같아요. 빨리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수익도 좀 나고 이래야 끌어올리죠. 깨지고 있는데 까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솔직하지 않습니까? 유료 회원 모집하면서 유료 방 운영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입으로 손실 중이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 저처럼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자랑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믿고 오신 분들에 대한 성원에 보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예, 하는 날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청 오토텍이 오늘 힘좀 내네. 3% 가네. 자, 오늘 수소차 섹터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돌려본 수소차 섹터에서는요, 성청 오토텍이가 좀 가볍긴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가장 모양이 괜찮아요. 관리하는 애들 있다 봅니다. 일진다이아. 많이 무너졌거든요. 자, 풍국주정. 이것도 좀 많이 무너졌어요. 자, 유니크. 이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만, 성창 오토택이를 선택했거든요. 여기서 무너지기 전이니까. 워낙 이거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자마자 올라갔는데, 아, 딱 깨버립니다, 일단. 자, 그러나 여기 60일 위로 올라타기만 하면 별 무리 없이 잘 빠져나오고, 나올 수 있고, 수소차는 테마가 한 번쯤은 다시 생성될 수 있는 최근에 큰 맥락의 그린 뉴딜 아닙니까? 그죠?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좀 있으면 2035년 되면 서울에서는 운행을 할수 없고요. 전기차 수소차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는 맞아요. 자, 그린 뉴딜 쪽도 오늘 좀 돌았습니다. 돌았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두산중공업이 수급도 괜찮고 지금 현재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종목들 제법 흔들림 많이 나오면서 추세 무너질 듯말듯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자율주행 종목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밀리죠? 여기 20일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방송 보신 분들 의견 어때요? 자, 시제니가 강하게 돌았습니다. 이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권이라서 그렇습니까? 코스피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음식료 쪽이 강세 보이고 나머지 비교적 약세. 자, 코스닥이 1%대 다시 상승. 외국인이 150억 들어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시 반등 시도. 자, 더존피존이 힘좀 내자.
자, 현대모비스가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 나왔거든요. 물론 가다 밀렸습니다만, 그러면 21인근 정도, 23만 한 2천원 정도 밀리면 이거 다시 매수합니다. 자, 필라 홀딩스 매수 의견 제시하자마자 올라갑니다. 필라 10% 매수, 그죠? 1점 몇 프로였는데 올라갑니다. 바로 사자마자. 39,800원 해체 했습니다. 자, 박하스님, 잘 들으십시오. 최용식님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물렸다고 끝까지 들고 간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신용이 가능하다면, 적절히 본인의 선택 하에서, 포트폴리오 풀베팅 됐을 때는 신용으로도 살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려서 한 달, 두달 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매수해도, 물론, 그죠? 수익 나면 내돈 없이 수익 나는 거고요. 손실 나면 더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서라도 막고 넣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삼성전자가 1.3% 밀리네요. 야, 코스피 깨진다. 아, 자, 내수주 쪽에 집중하는 이유 있습니다. 11월 1일입니까? 한국, 그죠? 코리아 뭡니까? 세일하는 그 기간 있죠? 정확한 명칭을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내수주가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주 쪽에 집중합니다. 일단, 필라 홀딩스 매수 이후에 일단 양호.
기관이 며칠 좀 사준다 했다. 안 사줍니다. 던집니다. 짭 크게 던지네요. 1570억, 벌써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던져요. 시청자 수 이거 실화입니까? 실화예요? 아니네. 이게 왜 리얼로 안 바뀌지? 나 깜짝 놀랐는데 지금. 박카스님,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참고하세요. 야, 휠라, 사하니까 사자마자 날라가 푸네. 분위기 끌어올리는 의미에서, 어이, 기예야! 한번 해야 되겠어, 일단. 사하니까 올라갑니다, 일단. 사자마자 1,000원 올라갑니다, 1,000원. 딱 노리고 있어서 그래요. 딱 노리고 여기만 딱 와라 하고 딱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것도 여기만 딱 와라 하고 노릴 겁니다. 21인근으로 좀 쳐져라 하고 노릴 거예요. 자, 또 노린 거몇개더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해볼 만해요. 현대위아. 지금 말고, 그죠? 여기 인근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관에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조금 늘려주고 하면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고요. 얘가 다 돌려냈거든, 이제. 딱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올라타고 눌려주기만 해라.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샷! 버스에서 시청 중이다. 아, 제가 그래요, 요새. 그죠? 이걸 나약한 모습이라고 보진 마십시오. 나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좀안 좋아요. 왜안 좋은가 하면요, 우리 팀원들을 저는 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1위라도 했다면 제가 개새끼 하겠습니다. 저돈 있을 만큼 있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차도 50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나와가지고 상 받는, 그죠? 돈 때문에 제가 이거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믿고 오신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그죠? 조금 힘든 시간을 가지게 해서, 그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요새. 그러나, 맨날 첫날 깨지지는 않는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반드시 좋은 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승청오토택이도 가죠, 일단. 가졌죠. 아, 다음 상황을 진행을 하려면 뭐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 딴 것도 사고, 그죠? 지금 풀베팅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을 쓰시는 분은 제가 매수 의견 드리면 뭐 탁탁탁 매수도 하고 하는데, 사자마자 가는 거, 이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2%밖에 못 샀다. 아니면 시그널 방금 봤는데, 날라가 붙다. 이러니까. 미치겠습니다. 팀원들이 다 직장인이고 하니까 조금 늦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닥터K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팬클럽 가입해서 닥터K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분 가입해 계신데요. 내가 닥터K 팬이다. 평소에 도움 많이 된다 하시면 팬클럽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자,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주위에 반드시 코치가 필요할 겁니다.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아침 방송 들어보시면서 검증해 주시고, 그래, 믿어보자 싶으면 선택해 주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혼자 하는 것보단 100번 낫습니다. 코스닥 접근 금지. 그 의견만 잘 따랐어도, 그죠? 상당폭 세이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닥터K의 의견 잘 따랐다면 20% 이상의 세이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우님이 팬클럽 가입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땡큐.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에 대한 전망. 여기 2268 전저점 부위.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수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 3개월여 동안에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위인데, 자,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는데, 외국인도 크게 매도 일변도는 아니에요. 선물도 지금 외국인이 밑으로 세게 조져야 되겠다 싶으면 매수를 안 들어오고 그냥 밑으로 확 조질 텐데,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물 현재 플러스권 소폭이나마 3750개 유지되고 있거든요, 플러스. 그래서 외국인이 하방 일변도로는 코스피 보고는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격, 용식님이 이격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필라 홀딩스는 매수하는 이유를 저보고 설명해라면, 하락 추세 돌려냈고 올라탄 거 받고 눌려주면 들어간다 했죠. 20이라고 붙었죠. 20일의 이격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격이 좀 떨어져 있는, 이격이 있는 섹터는 최근에 좀 오른 섹터가 그렇겠죠. 철강주 보면 이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 매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일과 이격이 좀 있죠. 20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우상향하는 종목 조금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20만원 초반, 21만원권 정도 오면 포스코도 관심 있고요.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타이밍 더 빨리 나올 것 같으니까, 자, 현대제철이 조금 더 조정받으면 한번 관심 가져보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격을 많이 좁혔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는 안 보죠. 자,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이평선들 여기, 밑에 60일도 있고요. 밑으로 훅 깨진 않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훅 깨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박살 안 난다면 훅 깨기보다는 적당하니 좀 왔다 갔다 정도는 하지 않을까. 훅깰것 같은데 외국인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기관도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지금 당장은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인수에 대한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로 들고 가는 데는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20일 깨고 있으니까 60일 인근까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네요. 외국인도 매도 나오고 기관도 전일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성창 오토텍이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60일만 올라타면 별 무리 없습니다. 60일 올라타면 돼요. 오늘 수소차 섹터 양호합니다. 그린 뉴딜 양호해요. 자, 삼성전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60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외국인이 3거래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오늘은 필라 홀딩스가 닥터 개최면을 한번 살려주네요. 자, 소나님 어서 오시고.
송창 오토 되기도 힘내네. 요게 성창 오토태기가 누가 컨트롤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컨트롤 하는 애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락을 60일 깨고 내려갔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별로 없어요. 앞전 상황 보시면, 상승할 때 대박 거래 터지면 이런 거 좋은 거거든요. 여기 구간에, 그죠? 불행 중 다행으로 하락할 때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양호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승할 때더 거래가 없으면 좋지는 않는 거거든요. 오늘은 거래가 좀 서면 좋겠는데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4.4%대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 홀딩스 오늘 매수 의견 이후에 한3%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기관의 우긴 쌍끌이 매도 넣는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어요. 0.38밖에 안 빠지고 있으니까 잘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또한번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260억 사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은 천한 200개 정도 매수해 주던 것 그냥 밀어버리면서 346개 매수 우위긴 합니다만,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기관이 받아줍니다. 자,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받으면 별론데, 그래도 기관이 받아주니, 뭐, 퉁 치는 정도는 되겠죠.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카카오, 현대글로비스, 두산 퓨어셀, 기아차. 아무리 퍼스픽, 삼성전자 매도합니다. 현대제철 매도하고 있고요. 엔소프트 현대위아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매도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매도하고 있고요. 자, 도전비전도 매도하고 있네요. 엔에이치엔 한국사이버결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키트 쪽을 매수를 좀 합니다. 랩지노믹스, 수젠텍, 에이스테크, 알서포트, KMW 매도,
천보, JYP, 동진 세미캡, 셀톤 헬스케어. 야, 셀트리온 삼행제 지질이도 안 가. 그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약발을 받지 않습니다. 됐고요. 야, 필라가 오늘 제대로 가네요. 제대로 갑니다. 자, 개인이 선물 던지고, 외국인이 다시 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기관 외국인은 선물 사들어오고, 개인은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왜? 미국 시장 안 좋으니까 하락할까 싶어서 하락 베팅하는 거냐? 풋옵션도 개인이 11억 들어와 있네요. 자, 시장이 해외 시장이 흔들리니까 주식은 좀 줄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선물은 잘안 줄여요.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 보시면 기관도 그죠? 이틀 연속 선물을 사들어오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 선물 하루 빼고 쭉 사들어오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들어온다는 것은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시장을 완전 끝장났다. 시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선물 안 사들어옵니다. 현 선물 동시 매도 나오면서 밑으로 확 조지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요인도 조금은 있다 생각합니다.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밑으로 크게 안 빠지는 데 대한 부분은 코스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시장이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요. 많이 오른 섹터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내줘요. 자동차 빼고는 많이 오른 섹터를, 자동차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먼저. 지금 오늘 빨간불 들어온 섹터가 보면, 코스피에서는 보면요.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 그냥 겨우 플러스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입니다. 금융. 이거 이제 돌아서고 있죠.
그죠? 금융에 대한 메리트를 제가 크게 못 느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 금융증권이 최근에 돌아서고요. 그와 비슷하게 먼저 돌아선 섹터가 철강입니다. 철강. 그죠? 그리고 또 돌아서는 섹터가 유통, 내수 쪽이다 이겁니다. 자,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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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닥터K가 의견 제시했죠. 하이마트. 하이마트로 가요. 그죠? 하이마트. 돌아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별로 오르지 않은 하이마트가 추세가 괜찮거든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탄탄하게 다져놓고 이제 다시 한번더 띄우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필라 코리아. 발음 괜찮나 모르겠다. 필라 코리아. 5% 간다. 필라 코리아. 이런 거딱 돌려낸 이런 시점에 있는 정도 사 들어와 주지 나머지 잘안 사줍니다. 잘안 사줘요. 자동차도 좀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지금. 현대차 접근하지 마시길 전 권유 드릴게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려주면 뭐 어딜란가 몰라도 고점 부위입니다. 고점 부위.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애매한 상황에서 많이 상승한 섹터는 5G와 같으니 많이 오른 섹터는요 그냥 조져버리고요. 지금 최근에 5G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이 완전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린 뉴딜도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린 뉴딜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정 많이 받았죠. 미코 이런 거, 그죠? 동국 SNC 이런 것도 조정 제 받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이런 것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정 많이 받잖아요, 그죠? 할 만한 거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삼성전자 사놓고 싶어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큰 수익 안 나겠습니다만 그냥 놀리기 못하다 싶으면 58,000 초반 정도 오면 적당히 사서 61,000원 정도권까지 노리면 3,000원이죠. 그 정도 노리는 트레이딩은 또 가능하다. 바이오는 불안합니다. 바이오 불안해요. 바이오도 바이오 다 깨졌어요. 거의 다 깨졌습니다. 멀쩡한 회사가 거의 없어요. 다 깨졌어요, 거의. 일부 몇 종목 빼고. 자, 그러면 간략하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른 거 절대 접근하지 마요. 많이 오른 거 접근하지 마시고 1등, 2등 정도 아니면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게 큰게 없잖아요. 닥터케이가 접근하는 거는요. 필라 홀딩스 5.5% 갑니다. 딱 기다렸다가 이격 하락 추세 돌려내는 거 확인 딱 하고 눌려주면 딱 매수. 한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3.6% 먹었거든요. 한전 나와라, 오바.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고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안 해.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노리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거를 한번 노려볼까 싶은데요. 강하게 올랐고 딱 눌려주고 모양 비슷하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수 자제합니다. 자, 코리아 세일 뭡니까? 그거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11월 1일 코리아 무슨 세일인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그렇다면 저 내수 관련돼 있는 저런 섹터들을 한번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오를 수 있다. 그거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고하십시오. 미국 소문 또 쳐지네. 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에 누가 결정되더라도 되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이 방향을 확정 지을 것 같다. 자, 그렇게 판단 들고요.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되는 거니까요. 참, 필라가 미쳤나? 왜 저리 올라갑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오늘도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도 개파락 이후에 강한 반등 나오다가 꼬꾸라졌는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러한 상황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하게 코스닥 여기 위로 올라타야 796, 그냥 더 러프하게 800대를 빨리 회복해야만, 그래도 위에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조금 잦아드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외국인 기관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오른 섹터 쪽으로 매도가 아마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내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철강이 좀 조정받는다면 그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접근을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 그냥 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언택트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5G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에 너무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내수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비교적 가격 메리트가 있고 턴 어라운드하는 섹터 쪽으로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베리 머치.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시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